실자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감아주고요.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부리 만들어줍니다. 가로로 감고 고정하면 왼쪽으로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다시 육자고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풀어서요.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리고 왼쪽에서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여기까지 좀 이쁘게 정리를 해주고요. 계속 진행될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새롭게 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옮겨 잡고 왼쪽 끈을 두 번 감아서 새롭게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육자고리 앞으로 풀어서 가로로 감고 세로로 세우면 왼쪽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이제 이쪽 부분 채워서 가운데로 오면 되기 때문에 살짝 잡아서 이쪽으로 왼쪽 끈 들어가고 살짝 뒤집어서 나가고 또 살짝 뒤집어서 이쪽으로 나가고요. 이쪽으로 나오면 파란 줄은 중간에 오게 되고요. 여기까지 이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면 왼쪽 끈 오른쪽의 고리랑 이쪽으로는 계속 두 번 더 감아줄 건데요. 왼쪽 고리는 중앙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와도 되고요. 이쪽 부분 왼손에 걸고 더 감아줄 여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고리 더 빼오고요. 고리를 풀어서 옆에서부터 감고 세우고 여기에 중앙으로는 파란 끈 대신 초록색 끈으로 세워줍니다.
다시 여유분 부족하면 갖고 와서 풀고 감고 세우고 초록은 뒤에서 앞으로 감고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초록 부분은 왼 오른쪽에 분홍 끈으로 대신 감고 나옵니다. 이쪽으로 나오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쪽 부분 빼도 되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감고 손이 살짝 불편하니 뒤집어서 끄고 나옵니다. 초록 끈은 빼줘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매듭은 완성되었고요. 좀 더 예쁘게 매듭 정리해줍니다. 좀 더 예쁘게 정리하시고요. 약간 실자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거꾸로 돌려 잡으면
완성입니다.